네, 오늘은 이제 집에 있는 폐품들을 이용해서 이소가스 워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촬영은 이제 제 카메라로 할 것이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스 워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뭐 집에 있는 것들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소가스인데요. 뭐 등산 하시는 분들, 낚시 하시는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 뭐 이소가스 쓰게 되면 대부분이 겨울철에는 이제 가스 워머를 쓰잖아요. 이소가스가 겨울철이 되면 이거 얼거든요. 밖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게 되면 뭐 착화가 잘안 된다든가, 뭐 화력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를 좀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가스 워머인데, 가스 워머 뭐 인터넷에서 보면 많이 팔죠. 뭐 천으로 된 것도 있고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전기를 심지어 전기를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수 히터를 쓰는 분들은 온수 호스를 이용해서 이 가스의 온도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만들어 보겠고요. 이건 루프탑 텐트에 설치하는 가스 거치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거치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뭐 루프탑 텐트에 제가 설치를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밖에 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얼거든요. 그래서 일단 워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거 제가 등산 다닐 때 쓰던 무릎 보호대입니다. 제가 서랍에 있어서 찾았는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만들 것도 없죠, 이거. 이렇게 쉬우니까 딱 맞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해도 약간은 보호는 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당겨서 뭐 이렇게 해줘도 1차적으로는 될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약할 것 같고, 온수 히터를 쓸때 온수가 흐르는 호스 있잖아요. 그 호스를 감아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 호스를 여기에 감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이제 호스를 고정해줘도 될것 같고, 그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찾은 것이, 이건 제가 사진 찍을 때 쓰던 삼각대 볼헤드 수납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연히 꺼내서 여기에 넣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이니까 딱 맞고요. 이게 좀 많이 두툼하거든요. 두툼해서 보온성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여기에 넣으니까 여기에 조립이 안 됩니다. 이게 밑에 부분이 넓어서요. 여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게, 제가 미리 작업을 좀 해놨는데, 이걸 거꾸로 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끼게 되면 여기에 가스 버너, 이제 온수 히터를 쓰는 분들은 그걸 보일러라고 하던데요. 버너를 체결할 구멍이 없어서 제가 미리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요. 바느질 좀 해서 이걸 거꾸로 끼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체결하면 되고, 이 뒤에는 조여서 이렇게 넣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거치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조이면 거치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거치하면 빠지지도 않고요. 거치도 완벽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가스 오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지금 온수 히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가스에 체결해서 온수 보일러로 쓸 버너를 제가 인터넷에 주문해 놨는데요. 코베어 알파인 포트 와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일단 이용해서 버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버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온수 호스도 연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잭들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